지 한 달 된 제 큰아들. 퇴근길마다 늘 들러 저녁을 먹는답니다. 엄마, 한 공기 더요. 아, 넌 허구한 날 여기서 저녁을 먹으면 어떡해. 안 피곤해? 회사에서 여기 들러가려면 힘들 텐데. 피곤하긴 엄마 밥이 보약인데. 아들이 이러는 건 며느리가 음식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.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하거든요. 다녀왔습니다. 어? 형 또 밥 먹으러 왔어? 내가 못 올 때 왔냐? 근데 나 여기 와 저녁 먹는 거 네 형수한텐 비밀이다. 네 형수한텐 회식 있다고 했거든. 그러게, 요리할 줄 아는 여자를 골랐어야지. 뭐? 그래, 넌 얼마나 음식 잘하는 섹시였나 두고 보자. 아들 생각에 반찬이며 김치며 국이며 먹거리들을 잔뜩 만들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.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싸준다마는 너 아무리 직장생활 바쁘다고 해도 주말에 와서 나한테 요리 좀 배워라. 네. 어머니, 저 온 김에 저녁 먹고 갈게요. 아, 네 남편 퇴근하고 올 거 아니야? 빨리 집에 가야지. 오늘 회식 있대요. 아, 회식? 아, 그래도 어서 그냥 가. 어서. 네? 엄마, 저 왔어요. 밤주. 아유, 뭐야? 자기 오늘 회식이라며. KBS